자, ITQXL 2021년 C형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 현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3작업 피벗 테이블 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가 공사 중이어서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피벗 테이블은요, 바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는 많이 쓰기도 하고 하는데 실생활에 사용하면 되게 유용한데, ITQXL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처음 하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공부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출력 형태 이렇게 있고요. 범위가 따로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제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래요. 자, 그러면 요거 보고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우리 아까 2작업 한 것처럼 1작업에 요만큼 있죠. 요거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요만큼 B4부터 H12 요 데이터를 가지고 위에 보시면요, 삽입 있습니다. 삽입 클릭하면은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있습니다. 찾았나요? 클릭 하면은 자동으로 제가 이렇게 잡았던 범위 그대로 잡힙니다. 혹시나 안 잡혀 있으면 지우고 다시 잡으시면 돼요. 혹시나 이렇게 안 잡혀 있었으면은 다시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요, 피벗 테이블 어디다 넣을 거예요? 기존 위치에 넣을 겁니다. 어느 기존 위치? 여기 깜빡깜빡하게 클릭 한번 해주시고, 기존 위치 3작업에 어디서부터? 어디였어? B2부터 시작합니다. 그쵸? B2부터 시작해요. B2 여기요. 클릭 확인. 자,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가 되었고요. 오른쪽에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요 그림 보시면요, 그림 보고 일단 기본 세팅을 할게요. 요만큼 나와 있는 요만큼을 가지고요 얘기를 할 거예요. 얘를 4등 할게요. 요 선 따라서 요만큼, 그리고 출시 위 요만큼 해서 4등분을 할게요. 이렇게 나눌게요. 그걸 여기 4등분 된 여기에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에 뭐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여기 비워놓을게요, 필터는. 자, 열 부분에 뭐 있나 봤더니 분류가 있네요. 분류 어디 있어요? 분류 여기 있다. 분류 잡고 드래그 집어 넣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음, 이 부분에는 출시일이 있어요. 출시일 여기 있다. 출시일 잡고 여기 드래그 됐죠? 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두 개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세트예요. 옆에 봐봐, 세트죠. 자, 그래서 두 개를 하나씩 넣어줄게요. 첫 번째 상품명 어딨어? 여기 있다. 상품명 잡고 그대로 값에 넣어주면요 자동으로 개수 상품명 뜹니다. 개수 상품명 떴죠? 두 번째 판매량 평균이네요. 판매량 어딨냐? 여기 있다. 잡고 그대로 순서 맞춰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위쪽 아니에요, 아래쪽에 클릭 누르면은 합계 판매량 맞나요? 아니잖아, 평균이잖아. 그쵸? 고쳐야지. 옆에 화살표 눌러볼게요. 화살표 눌러보면요, 값필드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요, 얘가 평균이에요. 그쵸? 평균 판매량. 이거 맞나요? 평균 판매량. 아니네. 뭐야, 평균 판매량? 단위 개 어디 갔어? 옆에, 그래서 이름 다시. 정확히 단위 땡땡 개. 써준 것까지 잊지 마세요. 이름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똑같이 바뀌어요. 됐나요? 요렇게까지 맞춰졌으면, 똑같나? 아니네. 얘 뭐야, 분류잖아. 근데 여긴 열 레이블이네. 분류 이름 바꿔줍니다. 얘도요. 출시일. 여기 출시, 아이고 아우 여기 너무 손실이 없다. 출시일. 자, 바꿨어요. 맞나요? 분류 출시일. 그쵸? 여기 노트북 가방이야. 왜? 여기 크로스백인데. 이따 바꿀게요. 자, 지금까지 한 게 바로 1번까지 한 겁니다. 요거를 글씨로 보고 이거 입력하면은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림 보고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가지고 그림 보고 한 거예요. 자, 2번 갈게요. 출시일을 그룹화하래요. 출시일 여기죠. 그쵸? 이거 보고도 여기 출시일 아니냐 고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출시일을 그룹화하래요. 출시일이니까 여기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 그룹 있어요. 그룹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 내용 중에 얘처럼 그룹화할 거예요. 얘 어떻게 있어? 연도만 돼 있지. 연도 어디 있어요? 연. 지금 여긴 연, 분기, 월 다 있잖아. 다 없애버려. 그냥 연만 있으면 돼요. 연만 색깔 칠해놓은 거 확인하면은 예쁘게 바뀌어요. 이거랑 똑같이. 맞나요?
좋아요. 자, 출시 그룹화 했고요. 분류를 정렬 하래요. 분류 보면은요, 분류 옆에 요 화살표 보면 화살표가 두 개 있어요. 여기는 하나 있잖아. 분류 항상 똑같아요. 얘도 위치가 요 분류에 화살표를 눌러 보면은요, 내림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습니다. 항상 내림차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맞춰줍니다. 크로스백, 숄더백, 노트북 가방 순서대로 크로스백, 숄더백, 노트북 가방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끝난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이렇게, 아이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노트북 가방부터. 이게 순서가 반대예요.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봐도 되는데, 그냥 항상 똑같이 내림차순으로 선택하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거랑 맞는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크로스백, 숄더백, 노트북 가방 되어 있는 거 확인했어요. 좋습니다. 다음. 그럼 이것도 끝난 거고. 3번이요. 예입을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 적용, 빈 셀은 별별별. 얘는요, 3번은 항상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 아무 데서나. 요 표 안에서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옵션이 있어요. 옵션에 들어갑니다. 옵션 들어가면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중에 첫 번째 거. 바로 이거예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 적용. 이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래요. 클릭 됐나요? 두 번째, 빈 셀은 별별별. 빈 셀은 여기 있다. 빈 셀 표시는요, 여기에 별별별 눌러주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것도 다 된 거고요. 이거 4번도 옵션 창에서 하는 거라서 그대로 이어갈게요. 행의 총합계는 지우래요. 행 총합계는 여기 있어요. 두 번째 탭에 행의 총합계 여기 있죠. 표시 돼 있네. 근데 지우래. 클릭 해제. 됐나요? 얘도 됐고. 나머지는 출력 상태 맞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확인. 클릭하면은요, 대충 비슷해졌어요. 이거랑. 나머지 사항 뭐가 틀린지 봅시다. 얘랑 얘랑 비교를 할게요. 보면은요, 분류 출시돼 있고, 연도돼 있고, 총합이 돼 있고, 가장 확실하게 틀린 건 바로 이겁니다. 별별별 보면은요, 상품명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얘는 왼쪽 돼 있네. 왼쪽으로 올려 있고요. 여기 막 소수점 나와 있는 것들, 여기 쉼표 나와 있고요. 그쵸? 여기 쉼표도 없어. 이거 뭐냐면요, 우리 맨 처음에 보면은 정렬한 거 있죠. 정렬은 숫자 회계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렬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렬하는 거 보니까 이 연도 있는 거는요, 그냥 그대로 왼쪽 정렬 돼 있네. 안 건드려도 되겠네. 얘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값 있는 부분. 그래서 얘들만 고쳐줄 건데요,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얘는요, 전체 가운데 맞춤. 짠. 전체 가운데 맞춤 먼저. 아까도 그랬죠? 가운데 맞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오른쪽 정렬 골라서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쉼표 클릭하면은요, 알아서 숫자들은 다 오른쪽 정렬되고 소수점도 없어졌어요. 쉼표 지키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값 범위 잡은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나서 쉼표 눌러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정렬 끝. 됐죠? 어렵지 않죠? 혹시나 이거 처음에 단위 개 이거 안 쓴 사람들은요, 여기에 아마 단위 개 없을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이름 고칠 수 있습니다. 갓필드 설정 다시 떠요. 여기 고쳐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해서 나머지는 틀린 게 또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나 넓이가 뭐 이렇게 좁아서 안 나온다 하면은 전체 잡고 더블 클릭하는 거 아까 알려드렸죠? 그래서 범위 잡아주시는, 아니 뭐야, 넓이 맞춰주시는 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은 큰 감점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면은 3작업도 간단하게 끝났습니다.